캐나다에서 경찰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던 퓨마를 잡았습니다. 지난 1월 캐나다 퓨마를 로열 캐네디언 마운틴 경찰이 목격했습니다. 아주 큰 이 동물이 밴프 국립공원에서 기마 경찰관들에 의해 목격되었는데요. 7초짜리 영상이 공유되었고 조회수가 거의 5만 번을 넘었습니다. 퓨마는 캐나다에서 가장 큰 고양이과 동물이며 엘버타 및 브리티시 콜롬비아와 같이 캐나다 이곳 저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털복숭이 친구가 뭘 하고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말은 없지만 뭐겠어요?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겠죠.